먼저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아홉 번째제앙은 무슨 내용입니까? 흑암 제앙 그런데 이 흑암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뭡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문에 보면 마샤시라는 단어가 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질 만한 흑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어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뭐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지 않는 한다한 한 번씩 열 가지 재앙을 외우죠. 피게이파 그 다음들 생각 <laughs> 피게이파까지 외우는데 <laughs> 피게이파 그 어제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아홉 번째 재앙에 가면은 이제 깜깜한 어둠 재앙인데 예전에도 꼭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재앙인가 <laughs> 불끄고 그냥 며칠 견디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재앙이라고 할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1번에서 8번까지의 재앙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다가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뭐, 동물이 죽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날강화, 피로 변하면 또 이게 오염되고, 또 혹은 전염병.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인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냥 흑암이 내렸다. 깜깜하다. 그리고 이걸 재앙이라고 하니,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너스타임인가?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보너스 스테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도야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알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믿음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게 마음이죠. 보통 믿음, 어? 믿음 확신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이게 현대인들의 감수성이에요.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 되게 무신원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이러면 있냐 없냐에 대한 감정적 확신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맥락에서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종교가 있었어요 다신론이 다신교가 문제지 다 종교가 있었어요 하늘을 떠있는 태양만 보더라도 종교적 감수성이 우러났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손과 발의 문제였어요 어떤 신을 믿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신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들은 늘 다신교적 맥락 안에서 어떤 섹터가 있었고 특별히 최고 신은 국가신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는 마르두크, 그러면은 마르두크의 현신이 그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마르두크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참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제가 또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고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순종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네? 바울 서신에도 나오고. 그 믿음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요거는 이제 교리적인 용어고 일상적인 용어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에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집 집으로 다녀왔습니다. 집에 계속. <laughs> 여러분 휴가 어디로 나셨니까 보통 우리가 휴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올여름 너무 더워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뭐 스타필드라든지 아니면 대형 쇼핑몰에 휴가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놀다가 이제 오는 걸 휴가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포기염이 아니었을 때는 휴가는 늘 여름 휴가는 바다를 갔다 와야 그래 그래야 이제 휴가를 갔다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다 한번 떠오르는 여러분들 연상되는 단어들 뭡니까? 낭만, 휴가, 로맨스. 그 여름날 그녀와 함께, 뭐 보통 이제 그런 노래 가사들. 늘 이제 인용되는 게 바다는 로맨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서 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12장에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드래곤이 나와요. 그러면 드래곤은 뭘까요?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드래곤은 고대 신화적 세계관 안에서 주신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괴물이었습니다, 괴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티아마트 이렇게 나오죠. 티아마트라는 그단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시간 가니까. 어쨌든, 이게 당시에 주신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거처를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다가 다 죽었거든. 사람들이 바다 나가면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오늘날은도 사실 통영이나 이런데 가면 이제 통영성계가 보니까 주변에 점집들이 많더라고요. 바다에 나가면 바다는 늘 고대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면은 두렵고 무섭고 원초적인 공포감이 올라오는 영역이 바다였어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흑암재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흑암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개념을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안 했네요. 저거 준비 안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 3절. 출애굽기 표시해 두고, 표시해 두고 창세기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 3절을 가 봅시다. 자, 출애굽 표시 꼭해 두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3절부터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창조되죠. 그러면 첫 창조가 이제 빛의 창조인데,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면 2절은 뭐예요? 창조되기 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말을 쓸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했을 때 무에서 유라는 창조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창조를 했다는 말이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이해하시죠? 아, 어,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 하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창조 전의 상태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2절에, 2절이 바로 창조 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3절부터 말씀이 들어가면서 창조가 시작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창조 전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그게 2절인데, 땅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상태가 중요해요. 창조 전의 상태. 땅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얘기를 하죠. 요게 원문에 보면 텅빈 이런 뜻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혼돈의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의미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인생 힘들 때 가끔 한숨 푹 쉬면서 담배 한대 피면서 한,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농담이에요 담배. <laughs> 눈동자 한대 하시나 이렇게 세상을 딱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 때는 세상이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무채색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에 공감을 못하시면 아주 잘 사시는 거예요. <laughs> 나는 참 난 구김사부치 살았구나, 이런. 근데 좀 힘들게 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주 힘들 때 인생을 딱 보면 갑자기 세상의 색깔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땅이 있는데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건 상태예요, 상태. 이게 상태인데, 이 상태를 물리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이 기품이란 단어가 원문에 보면 태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시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큰물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대양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바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땅이 있는데 목적이 상실되어 있고 허무하고 공허하며 그런 치 없는 무조겐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태, 땅의 상태.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게 성경에서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다가 있고 큰 물이 있고 그걸 뭐가 덮고 있어요. 흑암이 덮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와 창조 전의 상태인 겁니다. 최근 1박 2일로 어, 어느 교회 이제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좀 자주 가지 않아요. 정말 안 불러줍니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불러주는데, 갔다 이면 초대하신 목사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뭐, 얘기를 좀 하는데, 최근에 청년부에서 해외성교를 다녀왔는데, 보통 이제 해외성교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이제 평소에 약을 먹는 친구가 있으면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공지를 하고 기다렸는데, 20명이 가는데 3명이 연락이 왔대요. 20년 가는데 얘기 한 사람만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요즘 청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정말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해주라. 이런 말이겠죠. 꼰대 얘기 하지 말고 <laughs> 강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위로해 주고 왔는데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꼰대 마인드가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니클로 회장이 기사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아시죠? 많이 눌려 있고 일본 성교 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되게 표정도 이렇게 되게 눌려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한국 사회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러면은 유니클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 청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뭐냐면, 하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죠 우리나라에만 꼰대가 있는 줄알았다면 수출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사람들 정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좀 이제. 어? 정말, 어? 라떼는 안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MZ 청년들, 뭐 청년들은 뭐 틈만 남면다 해외여행 가고, 막 칼퇴하고, 막 그러면서 뭐가 힘드냐고, 라떼는 안 그랬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렇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건데, 사람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 적실한 예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밤새워서 일하면 100만 원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요, 안 해요? 하면서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예? 그래서 30일 동안 밤잠안 자고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아, 그건 좀 힘듭니까? <laughs> 잠은 병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두, 세 시간만 자고 한달 일하면 하루당 백만 원씩 준다. 그럼 한 달이면 삼천 들어오죠. 그래도 안 해요. 그런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저 같으면 합니다. <laughs> 말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이게 힘든 게, 힘든 게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왜 힘드냐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게 희망 가운데 그 힘든 걸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인간에게 정말 아픈 부위는 뭐냐 하면 물리적인 몸보다 더 아픈 데는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거예요. 이래서 여덟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타나면은 피하면 되고, 우박이 내리면은 막으면 되고, 그런 거에 사실은 뭔가 할수 있어요. 근데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에요. 어둠이 찾아오면 은할수 있는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허우적거리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절, 창세기 1장 2절에 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에, 이 바다가 아, 덮은 상태 여기 중요한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은 바다가 있고 그걸 뭐가 덮었냐면 은 흑암이 덮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아, 돌아와 봅니다 출애굽기 돌아와 보면 10장 21절 보시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땀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무슨 어떤 종류의 어둠이라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 3절의 패러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듬을 만한 흙 하면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막 퍼지고 하겠죠. 추리옥기 어, 재앙 영화를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이 어둠 재앙을 어둠이 내릴 때 마치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어둠이 이집트 전역에 쫙퍼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끄면 팍어두워지는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어둠인 거예요. 원시적 어둠인 거예요. 빛이 있기도 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원시적으로 있었던 그 어둠이 이집트 전역에 쫙 깔리면서 22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손을 내밀며 이제 그렇게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깜깜한 흑암이 그러한 원시적 어둠이 창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이. 깔리면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왜 3일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집트 시기가 있었어요. 해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없어졌는데 빛이 삭제됐는데 어떻게 이 3일을 계산했을까? 그죠? 그럼 이 3일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수입니다. 7과 3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나와요. 완전한 어둠이 온 거예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 삼켜버린 어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단순히 깜깜한 어둠이런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실존적이고 존재론적인 그아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언어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더듬. 예? 그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예, 공포물에 예, 전과 후를 가른 영화가 있어요. 2000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모달란트. 그 이, 링이라는 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영화 처음에 나왔어그 전에 공포물들은 보통 뭐 자르고 터지고 막 이런 토마토 케첩들이 많이 나오는 이 그런 영화들이었으면 막 그럼 막 징그러워 막보긴 보는데 그냥 징그럽죠 그죠 무서운 게좀 짜증 나는 무서움이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영화였는데 링은 또 얘기하면 밤못 주무신다 이런 아무것도 피도 튀지 않아 빨간색 안 나와요 그냥 검어 그 중간에 우물 이 있어 그한 사람 나왔다가 이한 사람이 TV 밖으로 나와. <laughs> 아, 죄송해요. 오늘 오늘 막 처음에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꽂혀 바로. 무서워 가지고. 정말 이 차원이 다른 공포. 차원이 다른 공포. 그래서 제가 오늘 영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 보고 말았어. 어막 스크린으로 나올 것 같아. 이 차원이 다른 공포. 정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식이 있는 분들 다봐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막 등골이 오싹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그러한 그 공포가 이, 이걸 보면 느껴집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전에는 호러물 다 그냥 우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짙게 어둠이 깔리면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둠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러한 극도의 공포감. 극도의, 그리고 그러한 어둠에 탁 질눌림 당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냐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극도의 무력감.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동안, 그동안은, 그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꼼짝 달싹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생활이 불편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면의 어둠을 경험하면서 이집트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공황 상태예요. 링을 또 올렸더니 공황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무력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극도의 어둠. 상상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런 공포스러운 어둠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전체 국가가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아홉 번째 지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몰랐죠? 그렇죠? 우리도 가끔 살면서 이러한 강력한 어둠이 우리의 날들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주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저희 교단 선배님이시고 총회 교단 시찰회 이렇게 있어요. 구조가 그 시찰에 또 같은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 교회가 500m 그래서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24년을 마곡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건물도 이렇게 세우시고 잘먹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 그분 24년 24년에 6개월 차이게 해줄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뭐 듣고 싶던 듣고 싶지 않던 그죠? 그래서 20...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얘기를 3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저의 귀한 휴가 시간을 3 시간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냉면 하나 사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원래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컨티넨짤 싱어즈, 아마 연식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단장 또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한 문화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제 마곡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 마곡 지역에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초기 사역은 나 축기 사역하다가 청소년 사역하다가 축기 사역을 했다는 라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는 귀신들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상담학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귀신들린 사람 오면 주님의 교로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정말 그런데 아픈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동네에도 많고, 정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사회처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아파요. <laughs> 우리 모두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거는 개인의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둠이 짙기 때문에, 그 어둠에 눌려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약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좀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까요 유니클로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헝그리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 자신 우리 스스로가 이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적 어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게 어둠 재앙을 보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좀 스스로도 좀 적용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찾다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안 놀랄 수 있어요. <laughs> 저만 놀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시편 139편 11절 읽어드릴게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10년 이상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밤 같은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인생이 재앙 같다 밤같다 어둡다 그렇게 많이 느꼈을까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가 쫓겨다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둠이 나를 돕고 있구나. 빛은 밤이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내 인생은 정말 색깔이 하나도 없는 무채색 같은 의미를 잃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1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자 그런데 아, 10절에서. 그런데 이 얘기가 12절 봅시다. 12절.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못하며 혹시 찾으신 분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밤이 밤이부터 시작.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리.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때까지 제 안에 어둠이 저도 어둠이 찾아오죠 목사님, 인간인데 어둠이 찾아오고 제가 뿌리칠 수 없는 심연의 어둠이 저를 가,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 운동을 합니다 나가서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스를 계속 한 시간 동안 보거나 뭐 어떻게 뭐좀 밝은 걸 찾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보통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둠 미워. 뭐 <laughs> 죄송해요. 어둠 뭐,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헝그리 정신 뭐 어떤 걸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막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고 막좀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찾아오는 그 단순한 두려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침체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심연의 어둠은 절대 그런 망식로 우리가 몰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몰아내려고 허우적거려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이 12절에 다윗이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러니까 어둠이냐 빛이냐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자기가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건데 아마 제가 동그라미 교 목회를 하면서 세번 정도 더 예를 들 겁니다 아, 그러면 한번 계산하셨다가 세 번째 됐을 때꼭 얘기를 해주세요 강민희 집사님 세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살았는데 스타필드와 같은 오늘날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타필드였어요. 서문시장에 있었는데 에,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늘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막 바글바글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한번 잃어버리면 실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제가 45세니까 30년 전 정도겠죠. 30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어, 부모들은 늘 아이를 손을 꼭 잡고 갔어야 했었어요. 잃어버린 찾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어렸을 때 일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제가 어, 딱 찍힌 것처럼 영화 속에 한 장면처럼 마치 링 우물에서 귀신이 나오고처럼 그렇게 딱 찍혀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가는데 순간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 저는, 그때까지 엄마 손 잡고, 막, 하하해해, 막, 엄마가 어댕사 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가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사라진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때, 갑자기, 이 세상이 다 깜깜하게 되는 거죠. 깜깜하게 되면서, 뭐 했겠어요? 이제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겠죠. 엄마 하면서 울고, 이제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희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귀신. <laughs> 누가 저희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엄마가 탁 잡는 거예요. 어디 갔노? 엄 어디 갔던? 뭐 그렇죠? 막 이렇게 했겠죠. 그죠 엄마 경사도 모니까 <laughs> 엄마도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딱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딱 잃어버렸을 때,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그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극도의 공포. 온 세상이 진짜 막 사람들 저마다 다 환하게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예 보는 세상만 깜깜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색깔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흑백년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딱그 장면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았을 때 다시 원래의 색깔을 찾으면서 환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기억은 안 나요 딱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잃어버렸을 딱그 순간에 여러분 이 10편 말씀 다시 돌아와서 12절 보면 다이슨은 오랜 기간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을 이기는 법을 터득을 했는데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어둠은 하나님으로 이긴다는 것을 광야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둠은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어떻게 이게 되냐하면은 주에게는 어둠이나 빛이나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동굴 속을 걸어갈 때, 아빠 손을 잡고 깜깜한 동굴 속을 걸어가면 거기는 관광지예요 그런데 애기 혼자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스타필드나 환한 어떤 화려한 곳을 가더라도 아빠 손을 잃어버리고 엄마 손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동굴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놓쳐버린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23절. 다시 돌아와서, 출리국기어다 갔다 죄송합니다. 출리국기 10장 23절 보시면, 그동안은 사람들을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이런 자가 없으되,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면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사라졌는데, 태양이 삭제됐는데, 이 빛은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거쳐있는 사람들만 등불을 켤수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등불을 켜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인지 안 켜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만 뭔가 태양과는 다른 빛이 비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빛이 있었다는 말에서 빛을 빼버려야 돼요. 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시면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인생에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동굴 속을 걸어가더라도, 광야를 거더라도, 걸어가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관광지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잘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쳤다면 그것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손을 되찾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딱한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개척을 두 번째로 한번 망했다 그랬죠? 그한번 망했을 때, 그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1년 정도 또 쉬었어요. 쉬면서. 주중에는, 주중에는 주유소 알바도 하고, 그리고 물류센터 알바도 하고 헬스장 야간 알바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일반교 그냥 성도로 성도로 몇 달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제가 딱 봐도 약골이잖아요. 딱 봐도 약골이잖아요, 그죠? 우리 고민의 집사는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풀로 일해도 저는 이제 주중에 이제 막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 나가서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 몸이 눅눅한 거예요. 비운 것 같이. 그그 그 장마 기간에 쩔어 있는 그 종이 같이 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졸음 오는데 누가 좀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른 이유가 그거예요. <laughs> 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알아, 성도들이 이렇게 눅눅한 상태에서 오는구나. 누가 앞에서 좀 소리 좀 질러줬으면 좋겠다, 날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때 몇달 다니면서 성도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동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내가 앞에 나가서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겠나? 제가 그때 그몇달 기간 동안에서 깨달았어요.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소리 지르면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지난 3일교회에서 10년 동안 소리만 지르다 왔어요. 네. 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시련의 어둠이 여러분들을 다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길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줘야 될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기도할 때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밖에 기도 못 하는데, 금요일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오라는 건 아니고, 부담 가지개 계속해서 부담 주면 안 돼. 네. 그 일주일에 또 와서 다 1시간 다 70분 예배 드리는데, 기도 깊고 기도해봤자 10분 기도하고 가는데,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만 손만 잡으면은, 흑암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진다고 하잖아요. 빛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둠을 일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은 우리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성문시장에서 <목소리> 엄마의 손을 잡았던 저처럼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